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예, 오늘은요, 이 43번째 패턴을 살펴볼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투부정사의 시제입니다. 이 투부정사와 그리고 완료부정사라고 하죠. 투부정사, 그리고 완료부정사는 to have pp입니다. 그쵸? to have pp. 자, 얘네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이 투부정사는요, 문장 내에 본동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본동사와 이 투부정사의 요게 시제가 같거나 더 미래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따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to have pp. 그쵸? to 다음에 이렇게 완료 형태인 to have pp를 쓰게 되면 이거는 이제 문장의 본동사보다 한 시제 이전이에요. 한 시제 이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동사가 현재일 때는 얘는 과거가 되겠죠. 그리고 본동사가 과거일 땐 과거 완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문장들을 통해서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1번을 한번 좀 보십시오. 1번 보시면은 자, he가 주어고 seems가 동사죠. 그리고 뒤에 to be rich가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일단 이 seems는 현재죠, 현재. 그쵸? 지금 현재 시제로 단순 현재로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to be rich에 지금 되어 있는 이거는 시제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얘도 여러분 현재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풀어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얘를 복문으로 풀어 쓰게 되면 it seems that이죠. it seems that 한 다음에 자, he를 써주고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 시제가 뭐가 됩니까? to be rich가 시제가 뭐가 돼요? 같은 현재니까 he is rich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더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I hope to see you라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희망하는 거는 현재죠. 그쵸? 자, 그런데 너를 보는 것은 언제예요? 너를 보는 것도 현재입니까? 아니면 미래입니까? 미래죠. 너를 보기를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풀어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대절로 풀어 쓸수 있겠죠. I hope that. 그쵸? 보는 거 내가 보는 거죠? I will see you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투부정사는요, 이 문장에서 본동사의 시제와 같거나 더 미래를 나타낸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실게요. 자, 그가 모처럼 보였대요. 이건 현재 시제죠. 얘는 현재란 말이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죠. 완료형은 뭐라 그랬죠? 예, 본동사보다 한 시제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현재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가 부여했었던 건 과거가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그가 과거의 부자였었던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풀어 쓰게 되면 뭐가 됩니까? It seems that 이라고 써주고, he 뭐가 돼요? was rich가 되겠죠. He was rich. 자, 또는 얘를 완료형으로 써도 과거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has been이라고 써도 됩니다. 자, 아무튼 한 시제 이전이라는 건 완료형은 자, 3번부터는 좀 빠르게 볼게요. 자, 주어가 he죠. 그리고 seemed 얘가 지금 과거죠. 예, 그리고 뒤에 to be rich가 돼 있죠. 여러분, 얘가 이렇게 단순 형태라고 해서 현재나 미래가 아닙니다. 얘와 같은 거예요. 앞에 있는 seemed랑. 그러니까 얘도 과거가 되겠죠. 그쵸? 그가 과거에 부자였었던 것처럼 과거에 보였다는 겁니다. 풀어 쓰게 되면 It seemed that he was rich가 되겠죠. 자, 4번 보시면은, 자, 그가 지금 보이는 거죠? 예, 지금 그것을 알고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It seems that he knows it. 그쵸? 그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도요. 그가 과거에 보였어요. 과거에. 자, 시제가 같은 거죠? 과거에 그것을 알고 있다고 과거에 보였던 겁니다. 풀어 쓰게 되면 It seemed that he knew it.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시면은 그가 여러분 과거죠?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to have PP에 이거는 한 시제 이전이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한 시제 이전이니까 뭐예요? 과거 완료가 돼야겠죠. 과거 완료. 그래서 it seemed that he had been rich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가 또 과거에 보였었죠? 자, 뭐 했다고요? 그것을 그보다 더한 시제 이전이죠. 그쵸? 그것을 알았었었다고 과거에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얘도 과거 완료로 바꿔 써서 it seemed that he had known it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알았었었던 것처럼 보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8번이랑 9번은요. 이거는 여러분 두 개를 묶어서 별표를 쳐주세요. 별표를 쳐주시고 밑에 있는 설명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여러분, wish라던가, 그죠? wished, 그리고 hoped, 그리고 intend, 그리고 expected 있죠? 이러한 어떤 소망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나오고, 그쵸? 소망의 그러한 동사의 과거형이나 또는 비동사의 과거형이 나온 다음에 뭐가 오면? 완료 부정사가 오면 이루지 못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8번은요, 그가 의도를 했었죠. 뭐를요? to have come. 오기를, 그쵸? 그가 오기를 의도했었었는데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he was to have started yesterday죠? 그가 어저께 시작하려고 했었었는데 못했다예요, 둘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망의 동사들의 과거형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완료 부정사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비동사의 과거형이 나오고 뒤에 완료 부정사가 나올 때는 이 이루지 못한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10번 보시면은요. 자, 몇몇 발견들이죠. 몇몇 발견들이 말해진 거죠. 뭐 했다고 말해집니까? To have been made죠. By accident. 우연이죠. 우연히 행해졌었었다고 지금 말해지는 거죠. 얘는 과거죠. 예, 얘는 현재고요. 얘를 갖다 좀 풀어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It is said that, 그쵸? It is said that 한 다음에 some discovery가 이렇게 주어로 들어가게 되겠죠? Discoveries. 그 다음에 이제 한 시제 이전인 과거니까 어떻게 돼요? 예, were가 되겠죠. 복수니까 주어가 were made, 그쵸? By acciden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몇몇 발견들이 우연히 행해졌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말해진다, 현재. 자, 이제 좀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He lived plainly. plainly 같은 경우는 이게 뜻이 뭡니까, 여러분? 소박하다는 얘기죠. 소박하게. 그쵸? 그가 소박하게 살았대요. 그리고 그가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죠? 어디로부터? 학교로부터 나와서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쵸? 뭐뿐만 아니라 안에서, 여기 뭐가 생각되어 있어요? 스쿨이 생각되어 있네요. 그죠? 학교 안에서도 열심히 일했고, out of school, 학교 밖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except for죠? except for는 뭐뭇을 제외하고죠? 강한 desire, 어떤 갈망, 열망이죠. 뭐 하려는 강한 열망이에요? To get on. 여러분, get on은,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공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제외하고, he does not seem to예요. 뭐뭐처럼 보이지 않았다죠. 뭐처럼 보이지 않았다? To have shown. 자, 완료 부정사니까 한 시제 이전이죠? 보여줬었던 것처럼 지금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뭘 보여줍니까? Any special promise. 어떤 특별한 promise는 약속이란 뜻도 있지만 여러분 가능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능성 또는 장래성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얘가 징조라는 뜻도 있어요. 징조.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가 현재 지금 보이지 않았는데 뭐 했다고 보이지 않았어요? 과거에 보여줬었다고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를? 어떤 특별한 가능성을요. 자, 뭐에 대한 가능성입니까? 아주 놀라운 성공에 대한
특별한 가능성을 과거에 보여줬었다고 지금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놀라운 success, 성공은 뭡니까? Which he has since attained예요. 그 이후로 그가 얻어왔던, 그렇죠? 그 이후로 그가 얻었던 또는 획득했던, 얻어왔던 그러한 놀라운 성공의 어떤 특별한 가능성을 보여줬었다고 그가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를 제외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성공하려는 강한 열망을 제외하고서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말해줬대요. 뭐 했다고요? To have recommended죠. 자, 이것도 여기가 완료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해진 거는 지금이고, 그렇죠? 추천을 한 거는 과거입니다. 자, 추천했었다고 그렇게 이제 말해지는 건데, 뒤에 보니까 as가 보이죠? recommend asb예요. a를 b로 추천하다죠. 자, a hard heart, 아주 그 뭡니까? 이 딱딱한 마음이죠. 심장이죠. 그리고 a good digestion. 이거는 뭡니까? 좋은 소화. 그렇죠? 좋은 소화력. 그렇죠? 굳은 마음과 좋은 소화력을 추천한 거예요. 뭐로써? The chief condition of happiness예요. 행복의 아주 주요한 조건들로서 추천을 했다고 했었다고 지금 말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I have nothing to say against the second. 자, 두 번째에 반대해서는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가 뭐예요? 소화력. 그렇죠? Good digestion. 이거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습니다. But 그러나 life죠. 어떤 life예요? Without affection and sympathy죠. 바로 애정과, 그렇죠? 애정과 동정이 없는 그러한 삶이 could give,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요? Only a very negative kind of happiness예요. 매우 부정적인 종류의 행복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좋은 소화력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hard heart, 애정과 동정이 없는 그러한 마음, 그렇죠? 예, 이거는요. 아주 부정적인 종류의 행복만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의 말 중에 hard heart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3번에. 자, 이 3번 문장은요. 이 성문 종합영어에도 나오고 그리고 성문 영미 명문선에도 이게 동일하게 나와요. 예, 그래도 우리가 또 복습하면 좋은 거죠. 우리 3번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때때로죠. 때때로. 자, looking back이에요. 자, 이게 지금 분사구문이죠. 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분사구문은 뭐 뒤에 앞에 ing로 시작하거나 또는 pp로 시작하고 형용사 구로 시작할 때도 있죠. 이런 게 나오고 뒤에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얘를 그냥 묶어서요. 주어에다가 이렇게 수식을 해줘버려요. 그렇게 해석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되돌아보는, 뒤를 돌아보는 누군가는, 그쵸? 예. is upheld, 아주 즐겁하게 되어진다죠. 그쵸? 예. 아주 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BPP니까. 뭐에? 그 사람의 실수들에. 되셨습니까? 예. 좀 풀어서 해석을 다시 하면은 때때로 누군가가 삶을 되돌아볼 때 그 자신의 실수에 완전히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누군가가 뭐뭐처럼 보이죠? 현재 뭐뭐처럼 보이는 거죠? 과거에 뭐뭐 했었다고, 그죠? To have PP니까. To have waste예요. 낭비했었었다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가? In idle byway죠? 아주 게으른 샛길에. 그쵸? 게으른 어떤 곁길, 게으른 샛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었다고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뭐 했다고? 예, 지금 이렇게 또 and로 인해서 병렬 관계가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To have waste, to have mistaken이죠. 그쵸? 자, 그리고 또 뭐 했었다고 보이는 거예요? 오해했었다죠. 그 길을 너무 완전하게 그 길을 오해했어서 자, so that 구문입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했다. 자, 너무 그 길을 완전히 오해해서, 자, 뭡니까? 전체 그 어떤 년들이, 그쵸?
이 전 해들이, 전체 년들이 뭐뭐처럼 보인다죠? 뭐처럼 보여요? wasted, 헛된 것처럼 예, 보였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예, 조금 어려운 문장이네요. 그죠? 접속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이고, 그죠? 원래는 once 이 errors 다음에 여기에 접속사가 뭐가 하나 지금 필요한데 이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4번으로 한번 또 볼게요. The room이죠? 방이 어때요? Almost, was almost light죠? Light, 밝아요. 그쵸? 뭐만큼? As is 원급이죠? 전만큼 밝아요. 그쵸? 거의. 자, 그리고 그 빛이 fell strongest죠? 예, 그 빛이 완전히 떨어졌죠? 그쵸? 아주 강하게, 강렬하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어디 위에요? Upon the piano. 피아노와 그 플레이어, 연주자 위에 빛이 팍 강하게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나 the chain of his idea. 어떤 chain이라는 말은 사슬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연속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연속되는 그의 생각들이, 그쵸? seemed, 보였대요. 그쵸? 이거 과거죠? 그러니까 to have pp는 과거 완료가 되겠죠. 보였었대요. 뭐 했다고? Have been broken. 깨어졌었다고. 뭐에 의해서? By the accident죠. 그 사고, 사건. 그쵸? 그 사건에 의해서 그 연속되는 생각이 깨어졌었던 것처럼 보였다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의 머리가요. Dropped upon his breast예요. 그의 가슴 위로 이렇게 뚝 떨어졌죠. 그의 머리가. 머리로 푹 숙인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Rested upon이에요. 놓여져 있죠. 바로 그의 무릎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he seemed. 그는 뭐뭐처럼 보였었다죠. 어떻게 보였어요? Absolved in이죠. 뭐뭇에 몰두한. 뭐뭇에 몰두한 것처럼 보였대요. 아주 깊은 생각에. 그쵸? 자,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죠. Does는 여기서 그러므로가 아니라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For some time. 그쵸? 한동안. 얼마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요 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